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오남리 회사에서 지금 아침에 하차를 마치고 이제 나갑니다. 어제 밤에는 야간에 카메라를 안 켜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카메라 켰습니다.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지금 시계는 지금 9시 15분 지나가고 있고요. 아침에 8시 반부터 작업해가지고 지금 하차를 일찍 마쳤습니다. 지금 빈통 반납을 지금 어왕이 될지 인천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배차할 때 인천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반납지가 안 정해졌네요. 그래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일단은 어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인천을 가도 어왕을 쪽으로 거쳐서 그 청계요금소 거기서 갈라지니까 청계요금소까지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오는데 오남리 남양주 여기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 이 길이. 전부 이렇게 4차선이 돼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청계요금소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태계원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요. 저 앞에 가로질러 쌩쌩 달리는 도로가 태계원에서 포천 그 일동면 올라가는 그 국도거든요. 우리 앞전에 포천 자주 간데 거기 이제 가려면은 저 길 타고 쭉 올라가면은 그 나오는데 저는 그 갈 때 일동 갈 때도 이제 국도로 안 오고 고속도로만 다니죠. 아무래도 국도는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비대로 좌회전하면은 태계원 쪽으로 나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죠. 출입비가 심하네요. 구리 요금소 지금 가기 전인데 지금 3.7km까지 통과하는데 한 20분 걸린답니다. 출입비기 구리 요금소 여기는 좀 원래 좀 밀리는 데인데 오늘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네요. 구리 요금소 빠져나와 가지고도 지금 차가 계속 밀리네요. 컨테이너 반납지가 나왔는데 인천 이완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네요. 거기는 좀 골 때리는 데인데 아이고. 이원 컨테이너 터미널 거기는 차도 아들이 잘못 걸리면은 많이 밀리고 컨테이너 검사하는데도 다른 데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리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네, 청계 요금소 지나고요. 어왕으로 반납할 것 같으면은 저 앞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되는데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이제 인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진합니다. 여기는 서울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입니다. 쭉 달려서 시흥 인터체인지에서 제2 경인고속도로를 갈아타고 인천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쭉 달려서 안양 지나고 군포, 둔포 지나고요. 지금 조남 분기점입니다. 여기 이제 우측으로 빠지면은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 그쪽으로 연결되죠.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빙 돌아가지고 피턴 돌아가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내려가고요. 여기가 안현 분기점입니다. 안현 분기점. 제2 경인 고속도로 연결되는 분기점입니다. 성남, 강명 뭐 이쪽으로 빠지고요. 이제 좌측으로 빙 돌면 인천 쪽으로 빠지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면 강명 쪽으로 가고요. 인천 쪽으로 가려면 여기서 빙 돌아 피턴해야 됩니다. 커버가 세군요. 날씨는 많이 풀렸네요. 아침에는 쌀쌀하더니 지금은 영상 10도, 영상 1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제2 경인고속도로 이제 쭉 계속 직진하면 이제 100주년 기념탑 나오죠. 인천. 서창 분기점을 지나가지고 100주년 기념탑 쪽으로 끝까지 가면 됩니다. 아이고, 반대 차선에 인천에서 나오는 차들 한번 봐봐요. 얼마나 밀리는지. 경기가 살아난 느낌이에요. 아이고, 코로나 오기 전의 상황 같아요. 저 서창 분기점부터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달고 나가네요. 네, 여기 앞에 신호등이 이제 고속도로 종점 사거리 신호등이고요. 그래서 한 5-600m만 가면은 100주년 기념탑 사거리인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설명하는데 계양탑 사거리라 그러네요. 계양탑 교차로로 불리네요. 100주년 기념탑이 아니고 계양탑 교차로로 그렇게 이름이 맥맥을 갖추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 이완 터미널은 빈통 검사하는 데가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돼요. 근데 그 각 선사마다 검사하는 데가 틀려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지금 이 내가 싣고 있는 선사가 검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완 컨테이너 터미널에 전화를 했죠. 오다가 전화를 했더니 아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알 수 있다고 홈페이지 검색해가지고 확인을 해래요.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여기서 인터넷 검색을 하려니까 운행 중에 또 하려니까 불편해서 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사무실에서도 거기 뭐 홈페이지 잘 안 나오고 말은 그래도 잘 안 나오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아까 청계요금소 성남요금소 오기 전에 차가 좀 밀려가지고 쫄쫄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하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가 지금 싣고 있는 선사는 이완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에서 검사를 한답니다. 다행히. 또 다른 혹시 다른 선사 거 실었으면은 검사를 여기서 안 하고 이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안 하고 다른 시와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 또 이완 터미널로 와야 돼요. 하차하러.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선사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내가 싣고 있는 선사는 게이트에서 검사를 하니까 다행히 바로 그냥 한 번만에 안 옮기고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기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 이제 가봐야 돼요. 게이트 확실히 가서 이제 검사를 거기서 하는지 확실하게 가봐야 돼요. 이게 밀리는 건가? 지금 밀려가지고 따라가는 건가? 지금 이 줄이 지금 밀려가지고 따라가는 줄인가 봐요. 지금 앞에 이 견출이 장비 보이죠? 저기가 이왕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또 한 300m 가다가 또 좌측으로 돌면은 게이트가 있어요. 아, 예. 이 반납하는 거는 옆으로 들어가도 된답니다. 줄 서가 있다가 빈통 차들이 두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더니 반납하는 거는 옆차선으로 들어가도 된다네요. 그 옆차선으로 들어갔는데 옆차선 여기도 줄을 좀 섰네요. 이쪽 1차선에 풀 싣고 있는 차들은 풀이네. 풀 수출 실는 차들은 줄을 이렇게 서고요. 빈통 반납은 2차선에서는 모르면 물어야 돼요. 이렇게 그 계속 서가 있었다가는 오늘 날쉴 뻔했습니다. 그래도 한 내부도 한 늦게 온 차가 한 3대가 앞으로 갔어요. 2차까지 한 3대가 앞으로 갔어요. 참 모르니까. 차들이 저렇게 좌측으로 돌죠. 저기 바로 좌측으로 바로 돌면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앞에 딱 세워놓고 검사하고 카드 뽑아가지고 위치에 가면 됩니다. 이게 빈통 검사는 제일 가해 차선에서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2차선으로 들어오고 이제 풀 내리고 빈 차, 이제 상차할 차들은 1차선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돌면은 바로 게이트입니다.